예, 잠깐 그 뒤에 부채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한번 보세요. 278쪽, 278쪽 22번 거기 하나 문제. 충당 부채인데 경품 충당 부채다 그죠? 22번 문제. 경품 충당 판촉을 위하여 백쇠주 한 병에 쿠폰 한 매를 정한다. 쿠폰 다섯 매를 경품 한 개와 교환할 수 있다. 백쇠주 420만 병을 팔았다. 그리고 쿠폰 중에 20만 매가 교환됐고, 과거 경험에 의하면 40%가 회수되리라 예상된다. 경품 충당 부채로 설정할 금액 얼마냐? 이거 마찬가지잖아, 그죠? 예상되는 거, 우리가 경품, 선물 줄 거, 그런 전체 예상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 요걸 빼고 나면은 앞으로 추가 나갈, 그죠? 잔액 나오잖아. 요거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예상 금액에서 지출된 거 빼면 되죠.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죠? 예상 금액. 지금 백쇠주를 팔았다, 그죠? 420만 병을 팔았죠. 그 420만 병을 팔았는데, 병 하나에 쿠폰 한 매를 넣어놨다. 쿠폰. 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그런데 요 쿠폰 다섯 매를 가져오면은 경품 한매 하나 준다 그랬죠. 요거 다섯 장 가져오면은 요거 하나 준다 그랬으니까 요거 5로 나누면 되죠. 그죠? 5로 나누면은 경품 나갈 거 나오잖아. 그죠? 나누기 5 하면은 84만 매. 그 84만 개 선물이 나가는데 여기 나간다. 그죠? 나갈게. 그런데 그게 문제 보면은 회수되리라 예상되는 거는 40%죠. 선물 받으러 오리라 예상되는 사람들이 전체에 100% 나오는 게 아니고 한40% 정도 오더라. 그죠?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이게 40%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총 나갈 선물은 84만 개 중에서 40% 나가잖아. 얼마 되죠? 33만 6천 개. 그렇죠? 요거 중에 40%니까, 그죠? 33만 6천 개다. 그 지출된 거몇개 나갔죠? 실제 나가는 거몇개 나갔죠? 그게 지금 보니까 20만 매가 경품과 교환했다 그랬죠, 그죠? 들어왔는 거, 선물 나간 거는 요거 중에서 20만 매가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20만 매 쿠폰이 들어왔다. 쿠폰이 들어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섯으로 나눠주니까 경품 몇매 나갔죠? 4만 매 나갔죠? 요게 나갔다, 그죠? 그럼 4만 매 나갔네. 빼고 나니까 29만 6천. 앞으로 나갈 거잖아요. 앞으로 나갈, 이게 뭐죠? 충당 부채. 29만 6천에 나갈 건데, 한개 얼마짜리죠? 돈이. 한 개, 경품과 교환대가 얼마짜리? 500원짜리네, 그죠? 500원짜리다. 그럼 돈이 얼마고? 답이잖아. 그죠? 29만 6천 개인데, 5천 원짜리니까 얼마죠? 1, 4, 8. 1, 4, 8 나오네. 답은 2번, 요런 거, 그죠? 알겠죠, 그죠? 아, 요런 문제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자본이다, 그죠? 자본. 자본 부분이죠, 그죠? 자본. 돌아와서 자본이다. 네, 자본은 148조. 자본에서는 우리 일단은 자본의 분류다, 그죠? 요거는 자본금, 주식을 발행한 돈, 그리고 자본잉여금, 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차액이죠. 그리고 이잉여금, 그리고 자본소득. 요거는 더하고 뺄 거.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를 표시한다, 그죠? 누계.
요렇게 우리가 다섯 개로 나눠줬죠.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잉여금. 자본금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건 주식을 발행한 돈. 그래서 그 주식 발행수, 주식을 뭐 천주 발행했다. 뭐 여기에다가 액면을 곱한 거죠. 요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한 거는 주식, 잉여금이잖아. 그죠? 그게 이래옵니다.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 이하로 발행해야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죠. 요래 온다.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주식을 발행하면서 남은 차액 부분 자본잉여금이다. 주식을 취득했다. 발행했다. 취득하면서 남는 차액 뭐가 있죠? 감자 차액. 반대. 감자 차손. 이런 게 이제 반대. 마이너스죠. 그죠? 또 우리가 자기 주식 같은 거죠?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이것도 마이너스잖아. 그죠? 취득. 자기 주식. 이걸 취득했다. 다시 또 처분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마이너스. 들어죠, 그죠? 뭐 이 정도 기가마 되고. 여기는 플러스에 들어가는 거는 미신 그랬습니다. 미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승약 증거금. 요거는 네 개 있죠, 그죠? 해, 기, 파, 제.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요 이제 핵심 이거다, 그죠? 이익여금. 요게 바로 뭐라 그랬죠? 단기 순익. 금년에 발생 단기 순익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자본에서는 우리가 자본거래잖아. 그죠? 요, 다 나눠놓는 거, 이거 우리가 자본거래와 이걸 크게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죠? 손익거래다. 자본거래라는 건 주식거래를 말합니다. 예.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합니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그럼 여기 보니까 보세요. 요 자본거래는 여기 있잖아. 자본. 이건 자본거래. 이거는 손익거래. 알겠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자본증여금은 자본거래. 요거는 손익거래를 한다. 알았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주식거래를 말한다. 주식거래. 주식거래다. 알겠죠?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가 그죠? 경영활동이죠. 그죠? 영업거래. 물건을 사고 팔았다. 이런 영업거래를 말한다. 자본거래는 요거 그냥 쉽게 자본 요건 자본거래, 요거는 손익거래다. 알았죠? 요 핵심이 이제 이거다. 그죠? 단기 순익을 가지고 이제 배당하죠. 이걸 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주주단에 배당해 줘야 된다. 그죠? 물론 이제 배당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적립도 해야 되지만은 핵심이 이거잖아. 그죠? 근데 배당할 수 있는 거는 요거다. 그렇죠? 이런 거 배당하면 안 되죠. 그죠?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한다. 그 문제에서 보면은 이 자본잉여금도 배당 가능하다? 아니죠. 틀리잖아. 그죠? 요것만 가지고 배당할 수 있다. 알겠죠? 요걸 가지고 배당하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단기 순익이 생겼다. 12월 말에 단기 순익이 발생했다. 그죠? 100원이 생겼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주총회 처분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 주주총회 이때 했다. 주주총회를 했는데, 요 중에서 배당을 한다. 60원 배당하고 또 일부는 저금한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넘겨준다. 그죠? 차기율 10원 하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 이익이 생기면 배당하고 또 저금도 해놓고 나머지는 적립 넘겼다. 그죠? 이렇게. 배당, 적립, 남는 금액은 다음에 넘긴다. 이거 핵심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작년에 넘어간 게 있더라. 작년 이익이죠. 전기로부터 넘어왔던 잉여금이 있었다. 전기율 잉여금이 만약에 30원 있었다. 그러면은 130원 처분해야 되잖아. 그죠? 60원, 30원 처분하면 얼마 남죠? 40원 남지. 차기율 잉여금. 그죠? 이걸 우리는 미처분 잉여금이라 한다. 아직 처분하기 전이죠. 처분 전 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 하죠. 그죠? 130원이다. 이걸 가지고 처분합니다. 배당하는데. 요 배당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원칙은 현금 배당이 원칙인데, 원칙 우리가 현금으로 배당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 배당도 할 수 있죠, 그죠? 주식 정하면 되니까 적립도 이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한 적립금이 있는 반면에 기업에서 임의 적립금도 있죠. 있다, 그죠? 요 법정 적립금은 요거는 요 현금 배당액의 적어도 10분의 1 이상 해야 된다고. 최소 10분의 1, 10%. 요거의 10% 이상. 언제까지 하느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을 했다, 그죠? 요 현금에 한다면 요걸 이제 배당하는 거니까 결국 요 줄일게요. 이익여금, 그죠? 만약에 현금에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40원, 주입에 20원 해결 했다, 그죠? 요거는 이익여금 40원. 현금 배당했으니까 현금 40원 나왔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하니까 현금, 실제는 현금 안 줍니다. 예. 주소에 결정해 놓다가 해 놓고 나면 이제 실무진에서 주들하고 이제 배당을 다 각각 다르잖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르니까. 그 이제 실무적으로 거쳐가지고 한 4월달 정도 돼가 배당하겠죠, 그죠? 실제 제가 이제 실제는 일 안 하고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 합니다. 원래는 미지급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4월달에 줄 때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현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줬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 주식 배당을 한다,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이익잉여금 되겠죠, 그죠?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결정을 했잖아요. 배당하기를 결정만 해놔. 돈은 안, 주식은 안 줬습니다. 그죠? 결정만 해서 요걸 이제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 한다. 그 미교부 주식 배당금 했다가는 이제 주식을 주잖아. 그때 이제 미지급 주식 배당금 대변에 자본금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바로 일을 해버렸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자본금, 주식 배당 했다고 가정하고. 이랬잖아. 그죠? 그 이제 우리가 현금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세요. 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이 감소됐잖아. 이거는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됐잖아. 그러면 자본은 감소됐네. 그런데 이거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은 감소됐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됐잖아. 대변에서는 거죠. 이게 좀 자본계정이니까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계정은 감소가 된 반면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됐으면 결국은 자본은 변동 없죠. 자본은 불변이다. 그죠? 자본은 변동 없다. 자본총이 변동 없다. 요게 주식 배당이다. 그리고 추가할 거.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주식 수는 우리가 4회 유통되고 있는 주식 그만큼 증가되겠죠. 그죠? 액면은 그대로 발행했으니까 액면은 변동이 없을 거다. 요게 주식 배당이다. 알겠죠? 요거 이제 비교하자. 비교. 그죠?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요런 거 하나. 액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장 나눴다. 그죠? 우리가 주식 액면 나눴죠. 액면 분할, 이걸 뭐라 했다. 주식 분할 100원짜리 한 주로 50원짜리 두 장 나눴다. 주식 분할이잖아. 그죠? 그러면 주식 수는 한 주가 두 주 됐으니까 주식수는 늘어났죠. 주식수는 한 주가 두 주 됐으니까 증가됐고 액면은 100원짜리가 50원 바뀌었으니까 감소됐죠. 반대로 요걸 50원짜리 두 장을 변이 하나 묶었다. 그죠? 요걸 주식병합이다. 병합했다. 그럼 주식수는 두 주가 한 주 됐으니까 감소가 되죠.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을 바뀌었으니까 증가됐다. 그런데 이 전체 돈은 그대로잖아, 그죠? 자본금은 변동 없다. 자본금은 변동 없다. 100원, 100원 같으니까 자본총액도 변동 없죠. 불변이다, 그죠? 요 부분 알겠죠? 요거, 요게 주식 배당.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그죠? 요것도 요 계산 문제, 요거 계산 문제,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 주식이 요거 변동이 있잖아, 그죠? 이래 할까, 요게 할까요? 그럼 요게 여기서 이제 그죠? 요 부분 주식 배당 요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서 그죠? 이제 흐름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내가 발행했다.
발행을 했는데 120원을 발행했다가 이걸 취득했다 그죠. 앞 시간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이게 자기 주식 130원 주고 샀다가 이것을 우리가 요걸 만약에 이래한다 그죠. 재발행 다시 발행했다 140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요걸 취득했다가 요걸 취득하고 나서 소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소각 없애버려 불태버렸다 그죠. 소각 두 가지 경우다. 그럼 이 경우에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이때 20원 생겼다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하기도 하고 주식을 사왔죠 그죠. 요거 우리가 취득했다 취득하면 요걸 자기 주식이라 합니다 그죠. 자기 주식 요거는 취득 원가 금액대로 하자. 원가법이죠. 130원 했다. 요걸 요렇게 재발행했다. 그러면 10원 생기잖아. 10원 남잖아. 이걸 우리는 요 10원을 뭐라 하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한다. 알았죠? 10원. 그죠? 요걸 소각했잖아. 소각. 없애버렸다. 두 가지 경우다. 자기주식 취득하는 경우는 요 두 가지. 하나는 재발행할 수도 있고 규모를 축소하는 거 할 수 있다. 그죠? 요렇게. 요거는 방어권 행사. 요거는 규모 축소 그랬잖아. 그죠? 요 경우에 요거 요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알아내야 됩니다. 요 소각인데 요 소각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취득하고 즉시 소각하는 경우하고 여기 두 가지 요거 하고 취득하고 나서 취득 후에 나중 소각하는 거죠. 그죠? 취득 후에 나중에 소각하는 경우. 소각은 소각인데 요 소각이 요거는 취득과 동시에 바로 소각하는 경우고 오늘 사와서 오늘 없애버린 경우. 오늘 사왔다. 장부에다가 자기 집 해놓죠. 그죠? 해놨다가 나중에 소각하는 경우다.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취득 즉시 소각해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가 100원에 사왔잖아. 요게 요 시점에서 바로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나가버렸잖아. 그죠? 돈이 나갔다. 돈이 나갔죠. 현금은 나갔다. 배상이 나갔잖아. 그죠? 그럼 요거 주식을 우리가 사왔으니까 소각해버렸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대로 한다. 액면이 100원이죠. 액면 금액대로 100원. 요거 차이 생겼잖아. 30원. 요걸 뭐라 한다? 감자차손. 손해라. 만약에 요 금액이 적으면 이게 감자차익이라 합니다. 차익이고. 요래 하는 거고. 이때는 잘 보세요. 이때는 자기주식 계정이 안 생기죠. 그죠? 자기주식 하는 요 계정이 안 생긴다. 안 생기잖아. 요 시점에 바로 없애버렸으니까. 요 계정 자체가 없지. 근데 요 경우에는 여기 생기잖아. 사와서니까, 그죠? 그렇잖아, 그죠? 사와서 장부에 기록해 놨으니까, 요 계정 기록해 놨죠. 요걸 없앤다, 요걸. 그, 요게 대변은 여기 가겠지. 요거 대신에. 그죠? 옛날에 사왔던 거, 오늘 소각하는 거야. 그 대변에 자기 주식. 그죠? 이해되죠, 그죠? 130원이 가고, 차변에 없애버렸으니까, 마찬가지 자본금이 감소된다, 그죠? 100원 감소되고, 이건 똑같죠. 감자 차손이 30원 생긴다. 그럼 차이점. 요거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이거하고. 요거 보세요. 자본의 감소, 이거는 자산의 감소잖아. 별도, 이건 자산이 별도니까. 자본만 감소됐잖아. 자본만. 이거는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니까 불변돼 버리잖아.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잖아. 요런 보니까 이거는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이건 별개고 자본만 감소됐다. 요거는 자본이 감소되지만은 요거는 보세요. 자본의 감소 이것도 자본 계정이잖아. 자본이 되면 증가돼 버리잖아.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니까 자본은 뭐 된다? 불변되지. 변동 없다 그죠? 변동 없다. 알겠죠? 그죠? 요런 거. 그래서 소각하는 경우에 요 소각과 요 소각을 구분해야 된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하면은 자본이 딱 끝났다. 자본. 응? 응.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은 이제 이런 거잖아, 그죠? 이 자본금이 이게 증가된다, 이게 증가되는 거 우리가 증자라 이랍니다, 그죠? 증자인데
이게 자본금은 증가되고 이게 아무 변동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형식적 정자를 하죠. 이런 걸 돈에 안 돌았다 무상정자를 합니다. 무상정자. 이것도 증가되고 이것도 증가되고 뭐라 한다? 실질적 정자. 그죠? 그래서 요거 한마디. 실질적 정자 하는 거는 자본금도 증가되고 자본도 증가되는 것으로서 주식을 발행했다.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주식을 발행할 실질적 정자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의 자본이 감소했다. 실질적 감자 하는 거는 요거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 주식 발행했다고 뭐 했고? 매입. 그죠? 발행한 걸 다시 취득했다. 그죠? 매입해서 뭐 하는 거? 소각하는 경우다. 그죠? 요게 실질적 감자다. 나머지는 형식적. 예. 그럼 자본이 끝났다. 자, 거기에 책을 보세요. 148쪽에 보면은 1번, 1번에 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나온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얼마고 물어봤죠? 여기 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나오잖아. 그죠? 여기 누계,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해, 기, 파, 젠데, 그 해, 기, 파, 제 찾아보세요. 보니까 기타 포괄이 보이고 해외 사업이 보이고 재평가가 보이네. 세 개 보이네. 기타 포괄 금액을 평가하고 해외 사업 하는 손실하고 재평가가 세 개인데 기타 포괄 자산의 평가 이익이니까 플러스. 그런데 해외 사업은 환산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계정이잖아. 그죠?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플러스죠. 그럼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답. 알겠죠? 18,000원. 알았죠? 다시 1번. 기타 포괄손해 누가 얼마고 물었잖아. 그러면 기타 포괄손해 해, 기, 파, 제 찾으면 되는데 해, 기, 제가 나와 있네 지금. 그죠? 해, 기, 제니까 해외는 마이너스, 기타는 해외는 손실은 마이너스고 평가액은 플러스, 재명인력은 플러스. 알았죠? 그 계산하니까 답은 18,000원이다. 아, 요래 답을 찾네. 그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2번. 자본 중에서 자본의 가산 혹은 차감 형식으로 보고할 수 없는 거 자본의 자본 조정이 아닌 거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딱 보니까 보이네. 3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간다. 이거 아닌 거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이거 아닌 거 찾아봐라.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자본 잉여금이잖아. 그죠? 감자차 요거는 자본 잉여금. 요거는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그죠? 자본 잉여금. 3번은 다르다. 그죠? 그 분류가 150쪽에 보면은 그 설명들 쭉 나옵니다. 그죠? 계정 과목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계정 과목들은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포인트 3번. 다음 자료에서 차기월 잉여금 얼마고 물어보네. 기업 정기월 잉여금 15만에다가 당기 순익을 더하고 티거에서 나와 있는 잉여금 처분에 빼면 되겠죠. 정기월 잉여금 15만에다가 당기순이 30만 더하고 50만에다가 거기에 3만원 빼고 30만원 빼고 10만원 빼니까 답은 7만원이다.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차기월 잉여금 얼마고 답. 다음 뒤로 가면은 4번. 다음 자료에서 이익준비금 법정 최소액 얼마고 물어봤네. 요거 묻습니다. 그죠? 법정 전에 요거 얼마고 요거 이익준비금 말합니다. 요건 다른 말 이익준비금. 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최소치가 10분의 1이죠.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죠? 그럼 보세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 보니까 기업 발행 주식은 1000주 액면은 500원이다. 따라서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만 원이네. 그죠?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만 원이라고 하는 알겠죠? 발행 주식 수가 1000주고 액면 금액은 500원이니까 자본금은 50만 원이다. 보고 배당률이 20%죠. 여기에 20%가 배당인데 그럼 10만 원이죠. 배당금은 10만 원이다. 그죠? 10만 원 중에서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이죠. 그 중에서 반반. 주식 배당 50%다. 5만 원이고 현금 배당 50%니까 현금 5만 원 배당했다. 그럼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10분의 1 이상 해야 되는데 최소치를 묻고 있으니까 10분의 1이니까 5천 원이다.
5천 원이다, 그죠? 요건 나왔죠? 10분 1이 나왔다, 그죠? 그런데 지금 회사 자본금이 얼마? 이 50만 원이잖아, 그죠? 자본금이 언제까지 하면 된다 그랬죠? 2분 1일 때까지 했는데. 요거 2분 1일 때까지 하면 된다. 25만 원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그죠? 지금 얼마까지 해놨죠? 24만 8천 해놨잖아. 그럼 얼마 더 하면 되죠? 2천만 더 하면 되잖아. 그럼 5천을 할 수 있지만은 요거 한도가 여기까지 하면 되니까, 그죠? 2천만 더 하면 되죠. 정답 5천 아니고 얼마? 2천원이 답이 된다. 알겠죠? 그죠? 2천원이 답이 된다. 왜 2천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그 153쪽에 보면 이익준비금 나오네요. 그죠?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 한다. 알겠죠? 예. 결손금 처리 순서죠. 그죠? 우리 이제 손실이 생, 손해봤다. 제일 먼저 뭘 빼야 되겠죠? 정기율 잉여금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임의정리금. 그리고 법정정리금, 자본이 이런 순서입니다. 알겠죠? 예. 이거. 말하면 손해봤다. 손해보면, 여기서 만약 손해봤다. 이게 만약에 정기율 결손금이다. 그죠? 결손금 여기서 먼저 빼야 되지. 제일 먼저. 그죠? 결손금이 생겼다. 이거 얼마? 70원 돼버리잖아, 이렇게. 그, 이걸 제일 먼저 뺍니다. 이게 제일 먼저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정기율 잉여금에서 제일 먼저 빼는 거고, 알겠죠? 결손금이 생기면, 두 번째, 이거 먼저 뺀다. 요거 빼고, 이미 빼고, 그 다음 요거 빼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뭘 뺀다 그랬죠? 이익잉여금 뺀다, 그죠? 자본 잉여금 이거 뺀다. 순서 알겠죠, 그죠? 이런 빼 올라간다. 그래도 모자라마. 해서 자본금 줄여야 되지, 뭐, 이렇게. 줄여야 되지,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결손금 처리 순서는 이걸 제일 먼저 뺀다, 이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걸 제일 먼저 빼고, 이거. 그 다음 이거 빼고. 모자란다, 이거 빼고. 그 모자란다, 그죠? 그럼 이거 빼야지. 모자라면 해서 자본금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번. 5번에 보니까 이제 자본금 1000만 원 회사가 결손금 35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줄이 오다 보니까 그죠? 결손금 손해 봤잖아. 이걸 손해 봐서 이렇게 빼 왔는데 모자라 여기서 뺀다. 여기서 이제 결손금 보전에 메꿔야 된다. 그죠? 메꿔야 되는데 메꾼다 이 말이죠. 그죠? 350만 원을 메꾼다. 메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주주 총회에서 5주를 3주로 병합했답니다. 5주를 3주로. 그럼 이제 5대 3의 비율로 5주를 3주 줬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본금이 얼만데?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이 5주라면은 3주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5대 3의 비율은 얼마? 600만 되겠지. 그죠? 그잖아. 5주 대 3주가 되니까 1000만 원 자본금이 60만 되겠죠? 그럼 얼마 감소됩니까? 400만 원 줄어든다. 그죠? 400만 원 줄어드는데 결손금 350만 원 메우고 나니까 얼마 남죠? 50만 원 남죠? 그걸 뭐라 한다? 감자 차익이라 한다. 감자 차익. 알았죠? 아래 실질적 감자가 나오죠? 요거 하나 기억하자. 요거 알겠죠? 뭐라 했죠? 주식 발행. 알았죠? 실질 감자 나왔다. 뭐 주식 매입, 소각. 이걸 하나 딱 체크하면 되고. 그죠? 다음 154쪽에 보면은 거기에 표가 나와 있잖아, 그죠? 에, 분할 병합 나와 이 표가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요거 말만 되니까 표에 나와있네 이거.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그죠? 요거 주식을 배당했다, 주식수가 증가되고 액면은 변동 없다, 그죠? 주식을 분할했다, 주식수가 증가되고 액면은 감소, 반대는 주식수가 감소하고 액면은 증가한다, 이렇게. 1번 1번 주식회사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실질적 증자 묻고 있네. 확인 체크 문제 1번.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1번. 자, 이거 찾아봐라. 뭐라 그랬죠? 주식 발행. 155페이지 1번. 예. 그러면 주식 발행한 거 찾아보세요. 2번이잖아. 주식 발행 말 2번이잖아요. 답 2번이다. 2번. 이익준비금 얼마고 최소치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익준비금이라는 거는 현금배당의 10분의 1 그랬잖아. 현금에 10만 나와 있네요. 그죠? 거기 10분의 1은 만 원이죠. 10만 원에 10분의 1은 만 원이잖아. 만 원을 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 이익준비금이 얼마 있습니까? 9만 2천 있죠.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하면 되니까 10만 원 될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얼마 하면 되겠다? 8천 원. 그죠. 다음 3번. 회사가 액면 5천 원 발행 주식 2만 주식 중에서 만 주를 무상 감자했다. 액면 5천 원 있는데 만 주를 무상 감자했다면 결국 자본금 얼마 감소되죠? 5천만 원 감소되죠? 5천만 원 감소된다. 그죠. 그런데 결손금 3천만 원 메웠다. 결손금 3천만 원 메웠다. 얼마 남죠? 2천만 남았다. 이걸 뭐라 한다?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이라 합니다. 예. 4번 문제는 그 자본 조정 항목들에 대한 설명들인데 쭉 읽어보시고 5번 마지막에 가서 볼게요. 5번이 틀면 잘못됐는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5번만 보세요. 주식 배당 결의 시점이 아니고 주식 배당할 때 자본금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 교부할 때 자본 계정에 대체한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래서 우리가 자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숙제. 그죠? 그 오늘 유형 자산 했잖아. 그죠? 유형 자산 부분 부채 자본 했잖아. 그죠? 뒤에 그 숙달 문제 있잖아. 그죠? 예. 우리 이제 종합 문제. 알겠죠? 문제 풀어오기 하고 아이까지도 그 하나 정리 안 된 분들은 정리하세요. 이제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정리 꼭 해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A4 말 안 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1번 다 풀어봤죠. 그죠?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설명 중에 맞는 거 찾아봐라. 상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취급했다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아니죠. 계약금을 줬으면 회계상 거래 맞죠. 그죠? 맞다. 틀렸네. 우리가 거래를 분계장에 기록하고 나서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를 뭐라 한다? 정기. 정기를 하죠. 그죠? 정기. 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영 성과 아니죠. 일정 시점에 뭐다? 재무상태 나타내는 표다. 동태적 정태적이죠. 정태 이는 일정 시점이니까. 그리고 재산법에 의한 단기 순이익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아니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이죠. 그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이익은 요거는 손익법이라 합니다. 복식부의 기본 원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다. 정답 2번.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된 권리금 요거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내부적으로 내부 이거는 자산성 인정 안 한다. 그죠? 외부에서 창출된 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외부에서 이것만 자산성 인정한다 했잖아. 내가 우리 학원을 팔면 한 1억 정도 받을 거다. 권리금. 이거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건 객관성이 없잖아. 그죠? 줄 사람이 1억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객관성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인정 안 한다 이 말이고. 요거는 이제 믿을 수 있다. 왜? 실제 돈이 나갔으니까. 그죠? 이게 뭐고? 이거였잖아. 우리가 A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인수할 때 이 A라는 회사가 있다고.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100원이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갚아야 할 부채가 40원이 있다. 이 회사의 자본은 60원이다. 그죠? 이걸 내가 모두 인수한다. 몽땅 인수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몽땅 인수한다. 그죠? 요걸. 그러니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수한다. 종합평가법이라 합니다. 그럼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한다는 거는 요거는 내가 받을 권리자면은 권리지만 요거는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이 회사 얼마짜리죠? 60원짜리잖아. 요걸 내가 대가, 지불한 대가가 만약에 90원에 지불했다.
60원짜리 90원 줬잖아. 돈 더 줬죠, 그죠? 이 30원 웃돈 줬다. 이걸 뭐라 한다? 영업권. 요 영업권 이름이 뭐다? 외부 창출 영업권. 그죠? 요 이름이 외부에서 창출. 요거, 요거. 그 요걸 자산, 요거는 우리가 자산 인식한다 그랬잖아. 요게 자산이다. 그죠? 요거는 돈 나는 게 확실하잖아. 요걸 자산 인식한다. 이걸 우리 외부 창출. 요걸 자산에서 인식한다. 알았죠? 50원 인수했더니 이익 봤다. 그죠? 요건 우리가 영가 매수 차익을 한다 그랬죠? 영가 매수 차익. 요건 그냥 수익으로 인식해버리죠. 그죠? 수익. 자산에서 인식한 요거다. 외부 창출 영업권. 알았죠? 요거다.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효액의 소비 형태를 반영한다.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소비된 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증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20년 내에 상각한다. 상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상각 안 한다. 우리가 앞에 유형자산에서 상가하지 않는 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가 안 한다, 그죠? 무형자산에서 상가하는 게 하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업권. 요거는 상가 안 한다. 이거 우리가 비상각 자산이라 한다, 그죠? 유형자산에서는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가 안 하고, 무형자산에서는 권리금이 상가 안 합니다. 알겠죠? 상가 안 한다. 왜? 내용연수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내용연수를 우리가 한정할 수 없다.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다. 비한정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하지 아니하고 단 결산 때 손상, 감액, 손실 있잖아. 그죠? 손상 검사만 실시해서 하락 부분은 비용 처리해 준다. 4번 틀렸네, 그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가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은 상가하지 아니한다. 됐죠? 3번. 지금 저 3번, 4번부터는 이제 딱 보니까 원가 문제잖아. 알죠? 그죠? 원가 부분에서 포인트 문제를 하나씩 나와 있다. 그죠? 3번 보니까 제조관조에 배부하는 방법 나왔네. 그죠? 배부. 아. 이것도 기후만 되어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문제 보니까 총제조간접이 나와 있잖아. 그죠? 총제조간접비가 200만 원인데, 요 중에서 남바 3번에 배부할 거 얼마고 묻죠. 그죠? 알겠죠? 그죠? 그 배부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시간법을 해라. 시간 기준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시간이 몇 시간이냐? 1000시간 나왔네. 남바 3번은 몇 시간이죠? 400시간. 그죠? 1000시간일 때 200만 원이면은 400시간일 때는 얼마고 이 말이잖아. 요거 비율만큼 배부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1000시간에 400원은 몇 프로죠? 40%죠. 40%잖아요. 여기도 몇 프로? 40% 해라. 얼마? 80만 원. 여기 답이다. 그죠? 제조간접이 배부. 두 번째, 4번. 4번은 과대과소. 과대과소다. 그죠? 딱 보니까 뭐죠? 예정과 실제. 아, 예정과 실제구나. 차이 분석. 딱 보니까 실제는 나왔네. 100만 원 나와 있다. 예정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예정을 보니까, 그죠? 연간 예산액이 100만 원이다. 연간 예산은 100만 원이고 기계 작업 연간 예산은 5만 시간이다. 시간당 얼마? 한 시간 얼마? 20원. 요걸 우리는 예정 배부를 한다. 그죠? 한 시간에 20원인데 실제 몇 시간 작업했죠? 6만 시간. 얼마? 120만 원. 차이 나왔네. 20만 원. 예정이 크니까 무슨 배부? 과, 소가 아니지. 과, 대. 이게 크잖아. 과, 대. 그죠? 과, 대. 알았죠? 요때 우리가 20을 우리가 배부율을 합니다. 배부율. 요, 우리는 예정 배부율이다. 요, 시간이죠. 실제 시간. 그리고 우리 요 예정 배부율이라는 거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거.
5번은 선입 선출법에 의한 기말 구하는 거네요. 그죠?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완말초. 그죠? 이 선입 공식이다. 이거 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보니까 지금 뭘 구하느냐? 기말 정훈 가온비 구해봐라. 그럼 단기 가공비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 있죠? 240만 원 나와 있네. 곱하기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죠? 대입하면 되죠. 완성수량, 이게 완성수량 150개 플러스 말, 말인데 그 문제를 보니까 재료는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었다. 그죠? 전부 100%.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소비된다 그러면 완성도로 해야 되죠. 완성도. 그죠? 예. 재료는 전부 투입되었으니까 100%.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소비되니까 완성도다. 그러면은 지금 말 수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50개 있잖아. 그죠? 50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가공비죠. 그죠?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 소비된다. 50개의 완성도가 60%네. 그럼 몇 개? 30개. 분의 30개. 마이너스 초. 초가 보면은 지금 기초는 40개가 있는데 그 완성도가 몇 프로? 50%. 몇 개? 20개. 끝났다.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다. 그죠? 아주 기초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잖아. 그죠? 얼마 나오죠? 45만 원 맞습니까? 맞네, 그죠? 45만 원. 자, 이번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재료비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구해보가죠. 재료비. 재료비는 물었다. 그럼 단기 재료비 보세요. 단기 재료비가 얼마나 와있죠? 288 곱하기. 완성 수량은 150개. 재료는 재료사에 다 투입되잖아요. 전부 투입됐다. 100% 해야죠, 그죠? 그 말은 50개, 100%는 50개잖아. 분의 50개. 마이너스 초, 40개. 다 해야 되는 게 40개. 다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거는 완성도를 했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응? 알겠죠, 그죠? 90만 원 나오겠네.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90만 원. 1, 6, 8. 6, 8, 4, 5, 6, 맞네. 그죠? 90만 원. 그 전체 얼마고 물어봐. 그죠? 전체 원가 얼마고 하면 135만 원. 예. 그래서 가공비를 물었으면 이거 답은 이거다. 그죠? 재료를 물었으면 이거. 원가 물었으면 이거. 다음 6번. 6번 문제. 6번은 표준 원가다, 그죠? 아, 표준 나와도 우리 알아야 되잖아. 뭘 알아야 되죠? 그렇지. 가수 임신. 가수가 임신해도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알죠? 그죠? 여기서 이거 구하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재료비의 능률 차이라고 요거 노무비에서 또 능률 차이를 한다, 그죠? 능률 차이. 같은 말이다. 그럼 시간 차이, 지금 문제 시간 차이 구하니까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식 만드는 거 이거 우리 알잖아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반대 임률인데 여기 이제 실표다, 그죠? 실표준 임률.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시간 차이 구해봐라.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이다. 그죠? 대입한다. 표준 시간 보세요. 박스. 그 표준 시간 몇 시간 나왔죠? 예? 두 시간 나와 있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제품 단위당이잖아. 단위당 표준 시간 두 시간이다. 그죠? 한 개 만드는데 두 시간. 몇 개 만들었습니까? 5층에 만들었잖아. 몇 시간? 만 시간이지. 알겠죠? 하나 만드는데 두 시간이니까 만 시간. 실제 시간은 몇 시간? 만천 시간. 표준으로 나와 있네. 얼마? 100원. 끝났네. 그죠? 간단하잖아.
1100 하니까 얼마? 10만. 실제가 크니까 분리. 끝났다. 10만 원 분리한 차이다. 거기 또 그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임률 차이 구해보세요. 임률 차이 구해봐라. 임률 차이는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표준 임률에다가 실제 임률을 차이 빼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시간인데 요 시간은 무슨 시간? 실제 시간이다. 이거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대입해볼까요? 임률 차이 구해봅니다. 이번에는 자 표준 임률 얼마 나왔죠? 찾으세요. 그 보이네. 표준 얼마? 100원 나와 있네. 실제 임률 얼마죠? 120원 나와 있네. 실제 시간 11,000시간 나와 있네. 끝났다, 그죠? 요 차이 20이잖아. 곱하면 얼마? 22만 원. 실제가 크니까 분리. 끝. 답. 7번. 7번은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의 방법인데 이익의 차이를 구해봐라. 그럼 또 뭔가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 차이 구할 때는 뭐죠? 고간 생생판. 응? 이걸 알아야 답을 구하지. 요걸 메모해놔라니까. 메모해놓고 매일 보자. 매일 보자. 이 말이야. 이건 이제 외율에 맞는다 하면 요건 매일 보기 위해서, 그죠? 하루에도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일 봐야 되지. 그죠? 자주. 알겠죠? 보기에서 하나 만들어놓은 거죠. 요 표준어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표준어가 하면 요거 가수, 임신,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알면은 대입하면 되는 거고. 전부와 표준 나왔다. 아, 고정관절 곱하기 생생판. 요거, 요거, 요거 딱 해놓고 나서 요거 우리 이용, 응용해서 풀 수 있으면 되잖아. 끝나버리지 뭐, 그죠? 자, 그대로 고정관절이 얼마 나와 있죠? 고정관절이 얼마? 21만 나와 있네. 여기 21만 나와 있네. 문제에서, 그죠? 21만에이다. 생생판이라 그랬죠? 생산량 몇 개? 만 개. 만 개. 판매량 몇 개? 8,000개. 끝났네. 10분의 2다. 5분 1이다. 그죠? 5분은 42,000원 나오네. 전부가 크다. 생각해 그만 정수가 크다. 1번 정답. 그죠? 답이 1번이다. 답이 1번. 알겠죠? 1번 답. 8번. 순자산이 100만 원이고 매년 평균 이익이 17만 원이고 일반 정상 수익률은 10%고 초과 수익력이 5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 이 회사를 120만 원에 매수하고자 한다. 영업권 얼마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은 문제다. 그죠? 이 회사 얼마짜리 회사죠? 네? 얼마짜리? 100만짜리잖아. 다른 거 보고 별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100만짜리 회사를 얼마 주고 사기로 했다? 120만. 그 얼마 더 줬죠? 20만원. 뭐라 한다? 영업권. 1번 답이다. 그죠? 영업권 20만. 9번. 결산 붕괴를 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3만 있었다. 이 아래 붕괴를 하고 나서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아래 수정 붕괴를 하기 전에 수정 전에 이익은 3만 있었는데 이 아래 수정하고 나면은 더하고 빼고 나면은 정확한 이익 얼마고 수정 후에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오류 수정이 나왔을 때 이익에 대한 게 나왔다 하게 달라는 거죠. 이익이 나오잖아. 이익에 대한 순이익이 뭐 얼마고 묶은 그죠. 기본적으로 자산은 어떻게 하죠? 더하고 부채는 빼고 응?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이거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자산은 이익을 증가시키니까 더하고 수익도 더해주고 부채는 빼고 비용 뺀다. 알겠죠?
자산은 플러스, 수익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부채도 마이너스다. 그럼 자 보세요. 보험료 결상액 중에서 미경과다. 거의 날짜 안 지났잖아. 보험료 미경과라 그랬습니다. 보험료를 줬는데 날짜가 안 지났다. 경과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보험료? 선급보험료. 알겠죠? 이걸 한 기억해서 이건 똑같은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면 되지. 보험료 미경과다. 아, 날짜가 안 지났네. 돈 미리 줬구나. 선급보험료. 조심할 거.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임대료. 임대료는 내가 수익이잖아. 수익. 임대료가 날짜가 안 지났다. 이거는 요거는 주는 돈, 요거는 받는 거잖아. 그죠? 보험료는 주는 거, 임대료 받는 거잖아. 받았는데 날짜가 안 지났다는 무슨 말이죠? 먼저 받았다는 말이잖아. 그죠? 선수 임대료입니다. 그렇죠? 집세를 미리 받았다. 날짜 안 지났다 이 말이야. 요거는 받았으니까 선수. 보험료 줘야 되니까 선급. 비용은 선급이고 수익은 선수가 된다. 요거는 자산 계정이지만은 요거는 무슨 계정? 부채 계정이다. 그죠? 알겠죠? 같은 미경과를 하더라도 달라진다. 그죠? 요거는 비용이잖아. 비용계. 요거는 수익이니까 선수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보험료 미경과는 선급이다. 그죠? 선급 보험료니까 뭐죠? 자산이죠. 자산 어떻게 한다? 더하고. 두 번째, 이자 수익 중에서 미수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이자는 자산이잖아. 아직 안 받아. 그죠? 플러스. 그 세 번째 보면 이거 나왔네. 임대료 중에서 미경과다. 무슨 임대료? 선수 임대료. 부채 마이너스. 급여 중에서 미지급액이다. 미지급 급여는 뭐죠? 부채죠. 부채니까 뭐다? 마이너스. 강가 상각비 계산하여 강가 상각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끝났네. 답이 나온다. 그죠? 그럼 더하고 빼고 빼니까 얼마 나오죠? 27,600원 나오겠네. 3만에다가 더하고 빼고 빼니까 27,600원. 정답 3번 답이다. 그죠? 10번. 10번은 우리 이제 손익분기점인데 기본 아주 가정이죠. 그죠? 물건을 내가 팔았다. 매출액 50만원에 팔았다. 이 물건의 원가, 즉 변동비가 얼마냐? 변동비는 30만원이다. 이 물건의 집세, 고정비, 고정비는 얼마냐? 15만원이다. 그죠? 이게 총비용이잖아. 그죠? 총비용. 변동비가 이거 하면 이게 총비용이다. 총비용이죠. 그죠? 수익은 50만원, 비용은 45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결과 이때 우리가 그죠? 그 말하면은 원가와 이런 비용이 45만원 들어가서 이때 이익은 4만원 생겼잖아. 요거 빼니까. 근데 문제가 보니까 지금 차기에 말하자면은 요 매출액이 20% 증가가 예상된다. 요게 20% 늘어난다. 그 요것도 당연히 비례한다 그랬죠. 20% 늘어난다.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변동 없다. 그죠? 예, 이게 기본 가정이잖아. 그죠? 요 우리가 매출액이 증가하는 비율만큼 변동비도 증가하고 요게 50% 감소하면 이것도 50% 감소. 70% 증가하면 이것도 70% 증가. 이건 항상 그대로 변동, 불변. 그럼 매출액이 50만 원에서 20% 늘어나면 얼마가 되죠? 60만 원 되겠네. 그죠? 변동비는 30%에서 20% 늘어가면 얼마죠? 36만 원이죠.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60만 원에서 이 총비용 50만 원 빼니까 얼마죠? 9만 원. 그죠? 그죠? 9만 원이다. 여기서 이제 묻는 말. 이익이 얼마냐 물었으면 9만 원이고 얼마나 증가하느냐 물었으면 5만이 답이잖아. 그죠? 묻는 말이. 항상 묻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10번. 묻는 말 뭐죠?
얼마나 증가하느냐 물었네. 답은 얼마? 4만 원. 4만 원이 정답. 그죠? 얼마나 증가하는가. 알겠죠? 그죠? 이건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의 기본 가정이잖아. 그죠? 매출액과 변동비는 비례한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 고정, 고정, 고정. 요거는 비례한다 하는 가정이죠. 그죠? 항상 비례한다. 고정되어 있다. 다음 11번. 우리 회사가, 예, 다음 갔다. 그죠? 이때 예상되는 생산량이 만 개일 때 고조전법을 이용한다. 추정 비용, 우리가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우리가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이걸 예상해 본다. 그죠? 원가를 추정해 보는 방법, 이 방법이, 그죠? 첫째, 거기에 나와 있는 고조전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예, 우리 고조전법, 학습, 곡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그죠? 산포도법이 있고, 또 네 번째가 회기분석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추정해 보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원가 얼마 정도 더 갈 건지 그죠? 예상해 보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 이제 선택은 자유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아예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는 한 대여섯 번 나왔죠. 그죠? 우리 시험에. 우리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고, 저. 제일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그죠? 고, 저. 그 차이를 이용해서 원가 차이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예상해 보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 뭐, 고. 제일 높았던 고, 저. 제일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차이죠. 그죠? 제일 높았던 게 몇 월 달이죠? 8월 달이죠. 13,000개를 생산할 때 37만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제일 낮았을 때가 몇 월 달이죠? 5월 달이네. 5,000개를 만들 때 17만 5천원 돈이 들어갔다.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분석할 때 항상 밑에 분모는 말하면 조업도 생산량 또는 뭐 시간 분자는 금액 요렇게 해서 알겠죠? 이걸 반대로 해도 물론 이제 답은 나오겠죠. 나중에 되면 이제 근데 복잡해지죠. 그죠? 뭐 0.00만 나와버리니까 예, 그래 하지 말고 항상 금액이 큰 숫자를 위해 하세요. 알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 금액이 크잖아. 이 숫자 큰 걸 위에 놓고 적은 걸 밑에 놓으세요. 조업도 여기 적겠지 뭐 그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얼마 나오죠? 분자를 계산하면 얼마죠? 20만 원 나오네. 분모는 얼마? 8,000원이죠. 나눠주면 얼마죠? 25죠. 요게 한 개당 25원이다, 이 말. 그죠? 한 개. 아,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한 개 만드는데 25원 들어간다. 그죠? 개. 한 개 만드는데 25원. 요게 이제 우리가 평균 단가잖아. 그죠? 평균 단가다. 문제 보세요. 다음 달에 예상되는 게 몇 개죠? 만 개죠. 만 개. 한 개 25원씩 만 개라면 얼마? 25만이잖아. 이거 우리 뭐라 하죠? 변동비. 변동비다, 그죠? 한 개 25원씩 만 개가 예상되잖아. 만 개. 변동비. 그럼 변동비는 찾았고 또 뭘 찾아야 된다? 고정비. 요거 찾아야 되잖아. 요거, 요거. 그래야 원가 되지. 원가 항상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한 게 원가다, 그죠? 원가. 요거 쳐요. 요거. 요거는 변동비, 고정비 찾는 방법. 보세요. 간단하다, 그죠? 한 개에 25원이잖아. 한 개에 5,000개 만들었다. 곱한 다음에 얼마가 되죠? 한 개 25원씩 5,000개면 얼마? 12만 5천원이죠. 그죠? 한 개 25원씩 5,000개, 이게 나오잖아. 그 5,000개 만들 때 요 돈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이 돈 들어갔잖아. 5,000개 만들 때 요 돈이 들어가는 게인데, 원래 평균 단가를 하면은, 그죠? 이게 들어갔잖아. 요거 12만 5천원보다 얼마 더 들어갔죠? 5만원 더 들어갔잖아. 생산량에 관계없이 더 들어간다. 이걸 뭐라 한다? 고정비. 얼마? 5만원 들어갔다. 고정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25원씩 13,000개를 만들었다. 그죠?
한 개 25원짜리 만 삼성인을 만들면 얼마가 되죠? 32만 5천 원 나오죠. 이 돈, 그죠? 그럼 만 삼성인 만들 때 32만 5천 원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이 돈 들어갔잖아. 얼마 더 들어갔죠? 5만 원. 요거는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발생되고, 이걸 뭐라 한다? 고정비로 본다.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죠? 30만 원이다. 원가. 30만 원 예산. 고저점법. 그래서 이제 이 원가 부분에서 오늘 기본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핵심, 그죠? 중요한,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기본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 12번.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산해서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과대했다는 것은 감가상각비는 무슨 계정이죠? 비용이잖아. 비용을 크게 했다 이 말이에요. 비용을 크게 해버리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어떻게? 작아지지. 그죠? 이익이 작아진다는 말 찾으면 됩니다. 어느 거죠? 이익이 작아진다. 다른 말은 뭐라 한다? 예? 이익이 작아진다? 예? 조금 전에 했는데, 아까 자본 지출도 나왔었잖아. 자본 지출 수익 지출 나왔었는데,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 적게 내잖아. 그만큼 비자금 조성하잖아. 비밀 정리금. 이익이 커진 걸 뭐라 하죠? 가공이익, 혼수 자본. 예? 예. 비밀 정리금. 아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제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A4 말은 이제 오늘로서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 말 없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겠죠? 요거, 요거, 다음 시간에 해 오시고,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예?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이제 하든 말든 이제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